야, 넷플릭스 구경 잘했다. 예전에 일반 PC를 사용할 때는 넷플릭스 보고 이런 가벼운 거할 때, 이럴 때 전력 소모가 좀 아까웠는데, 이 미니 PC로 바꾸고 나니까 방 온도도 괜찮고, 전기세도 아끼고, 정말 이 미니 PC는 혁신인 것 같아. 아, 그런데 이 게임이 아쉽단 말이지. 오, 잠깐만. 그래, 이게 있었지? 어우, 뭔지. 그래, 이 UHPC 놀고 있는데, 너는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 일좀 하자. 안녕하세요, 닥터키입니다. 자, 요즘 이 미니 PC의 발달,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미니 PC 중에 가장 강력한 AMD의 7840HS가 들어간 미니 PC입니다. 그래픽 작업을 포함한 웬만한 작업들 다 대부분 무난하게 즐길 수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바로 게임이죠. 일반 PC를 맞춰놓고 거의 뭐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해서 이런 미니 PC로 교체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저도 뭐 사실 일반 PC로 한 달에 게임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일반 PC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니 PC 전면에 이렇게 USB 4가 존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eG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작업들을 할 때는 그냥 이 미니 PC를 사용하고 그리고 게임을 할 때, 그럴 때만 eGPU를 작동시키는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쓸데없는 전기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사실 RTX 40, 70, 80 이런 그래픽카드를 메인으로 쓰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뭐 이런 걸 하기에는 전력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게임을 할 때만 eGPU를 연결하는 이런 방식. 뭐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책상 위를 아주 단순한 세팅으로 그리고 저전력의 세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드 게이머의 경우에는 뭐 PC로 게임할 수밖에 없겠죠. 4K 모니터에서 60프레임 이상으로 게임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니 PC, 이런 강력한 미니 PC를 메인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게임만 조금 아쉽다. 그런 분들이 또 게이밍 PC를 따로 마련하기에는 또 돈이 아깝고. 그런데 이제 저처럼 쓰고 있는 이런 GPU가 있다. 그런 분들은 또이 GPU를 바로 연결해서 이 GPU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뭐 사실 그래픽 카드도 없으신 분들은 이 GPU 따로 나오는 제품들 요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제품들 그냥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카드도 있고 뭐 이제 메인 PC 쓸 일이 없다. 하드 게이머가 아닌 분들은 뭐 이런 RTX 4060 그래픽 카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서 요걸 한번 선택을 해봤고, 자, 이제 그러면 이 GPU 연결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이 GPU 박스의 경우에는 뭐 가격이 뭐 30만 원 이상 보통 그 정도 하죠.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외부에 노출돼 있으면서 그래픽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파워도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C2C 케이블 40GB에 240W 케이블도 같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GPU 예, 여기에는 썬더볼트 3, 4, 그리고 USB 4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하는 제품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 여러 제품 중에 자신에게 가장 맞는 그리고 가성비까지 따져서 그런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 뭐 정말 심플해 보여서 저도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설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설치가, 지금 뭐 이렇게 놓는 건데, 애매하죠. 요거 지금 이 밑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하판 아크릴 일단 제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나사 4개, 5개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돌렸던 흔적도 있는데, 여기에 나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나사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를 여기 어떻게 넣나요?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넣으려도, 네, 딱 걸리고, 이렇게 되고. 설계가 잘못된 제품이죠. 뭐, 어쨌든, 구매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하판들 다 풀러서. 자, 그리고 상판은 일단 뭐,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아크릴 연결해 놓는 게 또, 보기는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툴도 들어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헛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헛도라서 아쉬운 그런 공구가 들어있습니다. 자, 한 번씩 조여주고 하단에 또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안쪽은 조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이 세 개만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구멍이 쉽게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할 때는 상당히 힘을 줘서 네, 이렇게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보일 정도 이 정도까지 해주고 네 살짝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딱 고정이 되죠. 자 이제 파워 서플라이 여기 고정할 차례인데 일단 요 사타는 필요 없으니까 사타는 빼고 이 전원 스위치가 정말 아 이게 정말 골칫거리인데 아 이 스위치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케이블을 이게 4번하고 6번이 연결되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4번 6번만 찾아서 그냥 연결해 줘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납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파워 서플라이 여기 이렇게 고정을 하면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고정하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지지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지대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매뉴얼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돼서 할 수 없이 그냥 기둥을 세워서 지지하는 걸로 또 기둥이 이 용도로 들어있는 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디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예, CPU라고 써있는 전원 연결해 주고 자 이렇게 구부려 주고 자 이렇게 고정이 됐고 이제 아 참 이게 케이블이 뭐 사실 이 정도 이렇게 딱 여기서 고정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네, 이 지지대 제거했기 때문에 지지대 연결해 주고 DP 단자를 쓸 거기 때문에 네, 두 번째 DP 하나만 열어놓고 네 이렇게 앞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깔끔하고 귀엽네요. 네 여기가 조금 그렇지만 뭐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놔두면 되니까 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풀셋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5만 5천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 4060 원펜 제품 최저가 한 35만원 정도 그 정도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50만원에 딱 맞춘 셈인데 4060이 들어간 완제품 이 GPU는 보통 한 90만원 정도 하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맞춘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켜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가 이렇게 이런 플러그가 오기 때문에 여행용 어댑터 연결해 주면은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하고 이제 미니 PC에 연결돼 있던 DP 케이블을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 주고 자 이쪽에 케이블 연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USB 4.0 연결하고 자 사실 썬더볼트도 여기 연결이 되는데 썬더볼트와 USB4의 차이가 한 5% 정도 그렇게 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에 들어가면은 10%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USB4가 썬더볼트4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부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화면 들어왔고 자 이제 뭐 이런 세팅으로 게임 할 때만 요거 꺼내와서 이렇게 장착하고 자 그리고 엔비디아 제어판도 이렇게 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GPU가 연결되면 이런 아이콘이 떠서 GPU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모니터 어디에 연결됐는지, 그리고 GPU에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나옵니다. 네, 모니터 해상도 잘 잡혀 있고. 네, 이제 RTX 4060으로 잡혔기 때문에 RTX 4060 그래픽카드 타임스파이 점수 만점에서 11,000점 정도 그렇게 보통 나오는데, 점수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가 나왔습니다. 9700점. 살짝 아쉽긴 하네요. 만점이 넘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하지만 9700점 이 정도도 게이밍으로서 뭐 부족함 없는 성능이죠. 자, 그러면 게임 뭐 간단하게 FC 24 이런 게임들은 뭐 당연히 잘 돌아가겠죠. 자, 해상도 4K, 그리고 옵션들 다 켜고 자동으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상태로도 FC 24 정도 하기에는 충분하죠. 네, 뭐 거의 60프레임에서 고정이죠. 60프레임 고정. 네, FC 24 뭐 이 정도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이 세팅으로도 충분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와. 야, 정말 게임할 맛 나네요. 자, 하지만 이제 위쳐와 같은 AAA 게임 여기로 넘어오면 이제 4K에서 RTX 4060으로 게임하는 건 좀 뭐 어렵죠. 지금 옵션 RT로 되어 있습니다. RT에 4K. 네, 뭐 화면도 많이 뭉개지고 게임할 맛이 안 납니다. 화질도 좋지 않고 프레임도 그렇고, 이러한 세팅에서는 뭐 AAA 게임까지 하려면 이제 여기서 미니 PC와 외장 그래픽, 특히 외장 그래픽도 RTX 4070 Ti 이상이 아니라면 뭐 4K에서 AAA 게임까지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 세팅에서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모니터를 한번 가져와 봐서 게임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멜사의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카멜사 아마 뭐 바탑이나 뭐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형 모니터로 유명한 회사죠. 저도 예전에 뭐 나무바탑 같은 거 만들 때 카멜사의 10인치 디스플레이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카멜사에서 이제 이렇게 27인치 IPS 게이밍 모니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CM2710Ti 27인치 모니터, 주사율 무려 18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FHD 해상도에 sRGB 99%, P3 78% 색재현율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초무결점 정책 무상 AS 2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FHD로 이 정도 화질, HDR 기능도 있기 때문에 뭐 영상 보는 데 있어서도 이 정도 화질, 이번에 카멜사에서 영상 제작을 지원하면서 구독자 전용 특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정보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를 통해서 15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스피커는 지금 없는 모델이고 50만원 초반, 그리고 이 제품 제 채널에서 공동 구매했을 때 $320였죠 그러니까 한 44만원 정도, 100만원이 살짝 안 되는데 4K 모니터를 하면 가격이 너무 오버돼 버리고 4K 모니터의 성능을 다 살릴 수도 없죠, 이 하드웨어로서는. 그래서 27인치 FHD 모니터가 딱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이번에 15만원대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110 몇만 원 정도에 이렇게 게이밍 세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만 볼 때는 요거 사용해서 영상 보시면 되고, 게임할 때만 이렇게 꺼내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책상 위도 상당히 깔끔하게 미니멀리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게이밍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제 또 게임을 해봐야 되겠죠. 위쳐 이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래픽은 RT로 놓고 60프레임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위쳐 3 그리고 4K 모니터에서 봤을 때는 화면이 많이 일그러지는, 뭉개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뭐 화질도 정말 보기 좋고, 네,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화질, 이 정도면 뭐 AAA 게임들 하기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게이밍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AAA 게임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GTA 5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GTA 5 화면 주사율 180Hz를 지원을 합니다. 뭐 180까지는 사실 안 나오겠지만, 그리고 1080p에 나머지 옵션들 거의 대부분 아주 높음 높음으로 놓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이 나오네요. 야, 정말 부드러운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네, 자동차 타니까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130 정도. 아, 100까지도 떨어지는군요. 네. 그래도 뭐 140, 150. 네,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 영상이 60프레임이라서 이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GTA 5 같은 살짝 진한 AAA 게임을 하는데 이 정도 세팅이면 완벽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니 PC의 다양한 활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니 PC만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4K 모니터 하나 마련하셔서 영상용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겠지만, 게임을 하겠다 그러면 4K 모니터는 사실 조금 너무 오버스펙이죠. 그래서 이렇게 27인치, 그 중에서도 한번 제가 100만원 초반대로 맞추기 위해서 10만원 중후반대로 나왔지만, 현재 10만원 중반에 구매할 수 있는 이 카멜 27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점점 발전되는 기술로 인해서 전기도 중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전기도 아끼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IT 라이프를 영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른 게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튕기네. 아, 이 똥게임.